은어를 담을 장비까지 야무지게 장착 완료. 그리고 오한이 느껴지는 차가운 네? 계곡물에 망설임 없이 입수하는데 낚시한다면서요? 투명한 일급수 물속을 보아하니 은어 때 유유히 논의는 중이라. 어째 어찌 참나 싶소이만.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고수. 그의 손에 들린 것. 아니 순식간에 잡은 은어. 물속에 들어갔을 뿐인데 세상에 한 시간에 30여 마리를 낚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낚시는 미끼가 필수인 법이거늘 잠수만으로 고기를 낚는다니. 덤지지도 않고. 그 비기는 낚싯대 끝에 달린 바늘에 있다 하니 은어를 발견한 즉시 팔을 크게 움직이며 낚싯대를 끌어당기는 고수. 움직임 한 번에 한 마리. 그야말로 자석에 이끌린 듯 올라오는 은어들. 아 놀랐네요. 여기를 보고 거기가 지나 여기 움직이니까 네. 아무데나 하고 이제 잡아야지 뭐. 아무데나. 그러다 보면 주로 꽁지가 많이 들리지 꽁지가. 이거 다 뭐 아무데나 긁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고수의 필살 무기. 직접 만든 걸갱이 낚싯대라. 직접 만드셨어요? 줄이 달린 바늘을 끝에 장착하면 준비 끝.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고수. 일단 은어를 찾아 나서는데 예민한 성격에 자칫하면 돌틈으로 숨어버린다는 은어 장군. 미처 고수의 존재를 알아채기 전에 그대로 휙 닦아채는 걸갱이 신공을 펼친 결과. 오 보인다 보여 보여. 오, 걸렸다. 제대로 낚았소이다. 여기에 숨은 기술이 있다 하니. 여기에 딱 붙여야 제일 오래 살아. 여기 그렇죠. 꼬리와 등 부분에 바늘을 걸어야 한다는 것. 살며시 다가가 순간적으로 낚아채야 한다.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 강한 체력의 삼박자가 필요한 일이라고.